박정희 경영과 결혼해가지고 24년 동안 살면서 남편에게 헌신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불멸의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하면은 저절로 유경수 여사 이렇게 단어가 붙게 만든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불멸의 이미지입니다. 불멸의 사랑이고 불멸의 이미지를 남긴 그 내력을 한번 추적해 보겠다 해서 유경수 불멸의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그때 한참 탄핵 사태가 촛불 시위, 거기에 맞서는 태극기 시위로 치닫고 있을 때 제가 애독하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칼럼을 썼는데 박근혜 씨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다음에 꼭 그리스 비극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비극. 그리스 비극은 영웅들의 비극적 죽음을 다룬 셰익스피어 희곡처럼 그런 소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딱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비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빠진 게 있다. 그건 뭐냐면은 관중의 동정심이 보이지 않는다. Pity of the audience라고 그랬습니다. 비극이 성립하려면은 관중이 그 비극에 감흥을 해야 됩니다. 비극이 전개되는데 관중들이 그런 목석처럼 앉아 있으면은 그 연극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연극은 무대와 관중이 같은 호흡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씨에 대한 관중, 국민들의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참으로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글을 인용을 하면서 박정희 유경수의 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스토리는 이제 6.25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6.25가 박정희를 다시 군복을 입게 만들고 그 11년 뒤에는 공수부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서 서울로 들어와서 정권을 잡도록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김일성의 남침이 좌절하고 있던 박정희를 살려내고 권력자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김일성의 남침, 이 전쟁이 박정희를 유경수와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유경수의 결혼도 전쟁의 산물입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역사의 섭리라고 그럴까요? 장난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1950년 8월 조국이 낙동강 전선에서 운명을 걸 사투를 벌리고 있을 때 영도에서 부산 영도에서 피난 온 충북 옥천에서 피난 온 만석군의 딸 유경수와 박정희 소령 나중에 중령으로 진급합니다. 소령이 만나고 맞선을 보고 그러나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 씨는 군인과의 결혼에 반대했으나 유경수 여사의 어머니 이경영 씨가 강하게 버팀으로써 약혼, 그러니까 미래의 장인이 참석하지 않는 약혼식이 간단하게 식당에서, 삼화 식당에서, 대구 삼화 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가장 국민들이 기분이 좋고 들떠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그게 1950년 10월입니다. 우리 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탈환, 10월 1일 3사단이 38선을 돌파하고, 10월 18일 드디어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 그리고 신상철 사단장의 7사단이 거의 동시에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북진 통일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되고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모택동이 중공군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만주에 수십만을 집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의 산악지대에 배치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경수 여사는 어떻게 키워졌고 어떻게 단련되었느냐?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단련 과정이 대구 사범,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만주국 장교, 해방 이후에 다시 육사 2기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숙군 과정을 통해서 감옥살이도 하고, 그 다음에 육군 정보국의 요직인 전투 정보과장으로 다시 복직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철저하게 단련된 분이다. 육체적으로 단련됐고 정신적으로 단련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유경수 여사의 그 모습,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뇌리에 깊은 유경수 여사의 모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거냐?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데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데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권총을 뽑아들고 국립극장 복도를 뛰어들면서 총을 발사하고 있을 때도 다소곳이 앉아서 있다가 총탄을 맞고 사르르 쓰러지는 이 장면, 마지막 장면까지 잘 정리된 분, 그리고 말을 아껴서 하면서 정확하게 하고 깔끔한 분, 그러면서 고고한 이미지, 다정한 이미지, 특히 나완조촌이라든지 이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 이런 게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쳤을까? 훈련이라기보다는 단련 과정을 거쳤을까? 요런 걸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가 훈련된,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로서 준비된 분이라면은 유경수 여사는 퍼스트 레디로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분의 집안에서 이루어졌죠. 이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하다는 뜻은 스케일도 크고 돈도 많이 벌고 고집도 세고 괴팍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계도 잘 다루고 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특히 소실을 5명이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소실에서 난 아이가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실들끼리 별 불화 없이, 그리고 본처인 이경령 여사도 겉으로는 별 불평하지 않고 육종관 왕국이 굴러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종관 왕국에서 경리 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이분이 1893년 충북 옥천군 능울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육용필 대지주였습니다. 5남매 중 막내였는데 형들이 다 출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형 육종윤 씨는 이 조선조 시절에 부승지를 지낸 뒤에 개화파 활동에 가담을 합니다. 즉 김옥균군에 가담을 해가지고 갑신정변에 참여를 해요.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일종의 반란이죠.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정권을 잡고 명치유신식의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진압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주모자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김옥균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나리다 교쿠준으로 바꿨는데, 이분 덕을 많이 봅니다. 육종관 씨가. 둘째 형 육종면은 도쿄에서 상선학교를 졸업한 뒤 선장이 되었고, 그 뒤에는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셋째 형 육종욱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 집안이 좋은 데다가 땅이 많아가지고, 이 지금도 옥천에 가보면은 유경수 여사 생가가 이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모습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뒤뜰 역할을 하는 과수원을 합치면은 8,000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대지도 3,000평이나 되고, 또 궁궐 같아요. 그게 또 여러 채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종관 씨는 일제시대 때 아주 잘 나갔어요. 그 이유는 그 큰형이 갑신정변에 가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 사람이 된 이후로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부 관리들은 김옥균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는데, 김옥균의 동지였다고 하니까 여러 점에서 육종관 씨를 뭐 괴롭힐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종관 씨가 일제시대 때 사업도 잘하고 자기 배짱대로 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1925년 11월 29일에 낳습니다.
형제가 어떠냐 하면은 유김순 씨가 큰 언니고요. 그런데 이 유김순 씨와는 11살 터울이 납니다. 오빠가 유김수, 박정희 대통령 때 국경을 했습니다. 오빠와는 7살 차이, 그리고 막내 동생이 유계수 씨 4살 터울입니다. 이렇게 터울이 긴 이유는 그 사이에 소실들 사이에서 아기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이나, 다섯 소실에서 18명이나 아기가 태어나서니까 이복 형제가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육종관 씨가 대단한 게 소실, 소생 18명을 모두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평균 이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남자는 대학까지 보내고, 그러나 여자는 대학을 안 보냈어요. 이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소실 다섯 명이 들어왔는데도 집안의 평화가 유지된 것은 육종관 씨의 리더십도 있겠지만은 그 부인, 즉 유경수 여사의 생모인 이경영 여사가 아주 속이 깊고 넓은 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성인이 아닌데,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속을 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섯 소실 중에는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 이름으로 노무라인데 남촌댁이라고 불린 일본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은 일본어를 가르치려고 가정교사처럼 취직을 했다가 아마 소실이 되었는데, 다른 소실은 서울 같은데 집을 따로 내어주기도 했는데, 이 일본 여성은 그런 자립이 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항상 옆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수집광입니다. 수집광. 시계도 수집하고, 나중에는 총도 수집하고, 자동차도 한 다섯 대, 넉대 굴리고, 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자동차 정비도 잘하고, 기계에 아주 대단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양반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이 수집, 그래서 소실이 다섯 명이나 되니까 이 소실도 수집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인데, 이웃을 위해서 또 좋은 일도 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에 총독부가 이제 중요 거점에 전기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에 전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전기. 옥천은 교통의 요지인데 역 근방에만 전기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교동에 살고 있던, 옥천 교동에 살고 있던 육종관 씨가 우리 마을에도 전기를 놓아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총독부에서 그럼 좋다. 발전소를 가까운데 개울이 있으니까 작은 수력발전소를 내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작업에 착수를 했답니다. 그걸 본 총독부에서 그러지 말고 전봇대 설치하는 그 경비를 부담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놓아주겠다고 양보를 해가지고 1920년대에 이미 여기는 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교동에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 전기가 들어온 건그 40년대입니다. 이 육종관 씨는 소실 다섯 명이나 그 아이들이 놀고 먹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장주라고 할까요? 이 자기의 왕국인데 생산성을 항상 따지는 사람이니까 돈을 뭐 그냥 공짜로 쓰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돈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바로 유경수 여사한테 맡겼습니다. 유경수 여사한테.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이 육종관 왕국의 뭐라고 할까요? 경리부장인데 어느 정도 치밀하게 이 장부를 관리했느냐 하면은 이경영 여사가 급히 돈이 필요해 가지고 돈좀 달라고 했더니 유경수가 아주 맹랑한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경영 여사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든든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이 배화여고를 나왔죠. 유경수 여사는 1942년 졸업하고 대학 진학, 일본 유학, 막 경성 제국대학 이런 것도 생각을 한것 같은데, 육종관 씨는 그 점에서는 완고했습니다. 여자들을 너무 고등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교동의 작은 아씨로 불렸다고 합니다. 교동의 작은 아씨. 박정희 대통령처럼
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가사 선생. 그러다가 한 1년 남짓 하다가 남자 교사가 좀 짓궂은 농담을 하니까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 유경수 여사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는 그 언니, 유경수 여사의 언니, 동생들의 정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유경수 여사의 가장 큰 언니, 육인순 씨입니다. 이 육인순 씨는 춘천의 고향인 홍순일 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 홍순일이라는 분은 춘천 고등학교를 나오고 춘천 고보를 나오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거쳐 고등문관시험,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시험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 만주국의 마정국 과장, 마정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을 관리하는 과입니다. 광복 후에는 강원도 소방청장, 허정교통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6.25 때 인민군에게 납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육인순, 홍순일 사이에, 홍순일 씨는 그러니까 육종관 씨의 큰 사위죠. 사이에 태어난 집안 내력이 아주 쟁쟁합니다. 장남 홍세표 씨는 나중에 외환은행장을 지냈습니다. 장녀 홍은표 씨는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장덕진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녀 소자 씨는, 그러니까 홍소자 씨는 국무총리를 지낸 한승수 씨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녀 정자 씨는 영남대 이사장을 지낸 유연상 씨의 부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넷째 딸 홍지자 씨는 조원관광진흥회장 정영삼 씨의 부인이 되었고, 다섯째 홍재희 씨는 대한선주회장 윤승민 씨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홍소자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승수 전 총리의 부인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유경수 여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가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식구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던군요. 온화하게 웃으며 조용조용하게 말하는데 사근사근 잔잔한 시냇물 같아서요. 그래 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가벼운 충청도 사투리로 표정을 지어가면서 말하면은 저는 이모가 너무 좋아서 어떤 때는 그런 이모와 내가 함께 손잡고 걷는 것이 사실인가 하고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바로 국민들이 본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죠. 유경수 여사가 집에 오면은 집안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런 느낌. 유경수 여사가 퍼스트 레디가 되고 어느 자리에 나타나면은 그 자리가 환하게 보였다. 그때는 텔레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 이미지가 지금도 국민들의 가슴에 심겨져서 유경수 하면 자동적으로 여사가 붙는 관계가 되고, 좀 안 된 이야기지만은 그 뒤에 퍼스트 레디들이 항상 유경수 여사와 비교가 되니까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